뭔가 불만이 가득한 대답을.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이에요.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니까 저한테 너무 반발감을 갖지 마요. 접시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주네요. 벌써 이제 끝났어요. 9월 달 두 달 남았네요. 오늘 수업하면. 자, 8주차고 일단 수업하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잠깐 실수한 게 있어서 잠깐 좀 변경할 내용이 좀 있어서 일단 감정평가 절차는 우리가 외웠죠. 본처 물건 확인 그러면서 기본적 사항이 이렇게 쭉 여섯 가지가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먼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딱 있었는데 그 뒤로 한 번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혹시나 이제 암기코드를 한번 좀 적어놓을까 해서 고민해봤는데 암기코드를 의뢰인이 필요하고 기본적 사항은 어떤 거냐면 감정평가할 때 기본적으로 정해져야 되는 것들을 정리하는 거죠. 누가 어떤 물건을 왜 하는지 어떤 시점에서 어떤 가치를 목적으로 하고 어떤 자문이나 용역이 필요한지 수수료는 얼마로 정해서 이걸로 합의해서 감정평가를 시작할 거냐 이걸 정하는 건데 자, 의뢰인이 이제 목적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조건에서 중요하죠. 기존 시점과 기준 가치를 정하고 어떤 물건을 감정평가할 건지 자문이나 용역이 필요한지를 협의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수수료가 얼마를 줄 것이 협의가 돼야 감정평가를 시작할 거니까 그래서 의뢰인이 목조, 기기, 물건을 훔치고서 자수했다 이렇게 암기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별로 반응이 별로 없는데 자, 의뢰인이 목조, 나무로 만든 기기, 물건을 훔치고 그래서 의뢰인이 목조, 기기, 물건을 훔치고 자수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암기하면 좀 괜찮을 것 같고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줄 거예요. 동형모의고사나 앞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수정할 내용은 뭐냐면 이건데 지난번에 우리 마케팅 전략에서 스키밍 전략이라는 말을 했었어요. 제가 스키밍 전략 고가예요 저가예요? 그때 이제 저가로 제가 얘기했는데 저가가 아니라 고가 전략을 스키밍 전략이라 그래요. 이거 하나 좀 수정할게요. 자, 시장 침투 전략은 이건 시장에 빨리 침투해야 되니까 싸게 팔아야 시장에 빨리 침투한다라는 얘기고 이 스키밍 전략은 제가 그때 좀 착각을 했는데 죄송해요. 이거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스키 탈 때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처음에 무조건 비싸게 팔고 차차 이게 물건이 팔려져서 시장에서 알려지게 되면 가격을 차차 낮춰준 전략을 스키밍 전략이라 그래요. 그래서 스키는 항상 처음에 탈 때 높은 데서 내려오니까 가격을 높게 파는 걸로 시작하는 걸 스키밍 전략이라고 한다. 그래서 고가 전략을 스키밍 전략이라 한다. 이거 하나 좀 수정해 놓을게요. 제가 좀 잘못 얘기했고 요즘 이제 이런 단어가 좀 필요했던 건 뭐냐면 작년과 재작년에 마케팅 단원에서만 처음 등장하는 단어들을 소개해 줬어요. 32회 때는 바이럴 마케팅이 답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33회는 적응 가격 전략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으니까 많이 쓰지 않는 단어인데 기본서에 없는 단어들이 새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려고 했는데 제가 잠깐 착각을 해서 침투 전략은 빠르게 침투해야 되니까 싸게 파는 거고 스키를 탈 때는 높은 데서 내려오니까 처음에 비싸게 팔기 시작하는 거 이걸 스키밍 전략이라 한다. 이거 하나 기억해놓고 이거 수정해 주세요. 나중에 또 제가 동형모의고사를 내면서 확인해 드릴 거니까 스키 탈 때는 위에서 내려오니까 처음에 비싸게 판다. 기억해놓고 마케팅 전략에서 새로운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어서 하나 좀 기억해놓고 자 오늘 이제 감정평가 넘어가서 오늘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거의 매 시간마다 매 문제가 나오고 감정평가에서 마지막에 점수를 올려야 될 중요한 단원이에요. 그래서 잘 듣고 마무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미 이제 예습해오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가치와 가격 이론 보죠.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나오면 보너스로 나오는 거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좀 정리해보면 자 가치와 가격 원래 이제 가치와 가격을 부동산 가치, 부동산 가격은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봤는데 엄밀히 따지면 차이가 있더라. 이 차이가 뭐냐? 이건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했던 내용이죠. 가치의 정의는 장래의 머를 편익을
이 편익은 사실 중요한 건 수익이죠. 장래 수익을 언제 값으로? 현재 값으로 당겨온 값이에요. 그래서 현재 가치로 현가로 환원한 값. 우리 환원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할인한 값 이렇게 줘. 미래를 땡겨오는 거 할인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이때 편익은 금전, 비금전 모두 포함하고 유형적인 거, 무형적인 거 모두 포함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금전적인 거죠. 장래 수익을,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당겨온 값이고 가장 중요한 건 가치는 말이 없어도 무슨 값? 현재 값이라고 해야 돼요. 다분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시점에 여러 개가 존재한다. 가치는 굉장히 많죠. 시장가치, 투자가치, 사용가치, 과세가치, 장부가치, 담보가치 굉장히 많아요. 하나의 시점에서 어떤 기준을 잡고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사용가치 제가 뭐 예전에 유학집 얘기해줬어요. 이런 문제집 같은 거 지금 시장에 내다 팔면 내가 필기한 것들이 있으니까 100원 주고도 안 사가요. 그럼 시장에서 거래될 만한 가치를 시장가치라고 해요. 시장가치는 100원도 안 되는데 내가 시험 보기 전까지 내가 이 유학집에 부여하는 가치는 100만 원일 수도 있고 1000만 원일 수도 있잖아요.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용도로 사용될 때 부여되는 주관적 가치를 사용가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관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투자가치는 부동산에 투자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가치를 투자가치라 그래요. 그럼 투자자마다 사람마다 투자가치가 다르게 결정될 거예요.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은 10억 정도예요. 그래서 10억 정도가 시장가치인데 A라는 사람이 보기에는 20억 정도의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B라는 사람이 보기에는 5억 정도밖에 투자할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투자가치도 주관적 가치예요. 그럼 이제 언제 투자를 할 거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을 때 수익률로 비교했을 때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할 때 뭐가 크면? 기대가 크면 투자한다. 수년가는 0보다 크면 투자한다. 뺀 값이니까.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면 투자한다. 내부 수익률은 내부적으로 계산된 기대 수익률의 일종이니까 뭐랑 비교해서?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크면 투자한다. 이익률은 이건 수익률을 얘기하니까 목표 이익률보다 크면 투자한다. 회수기간은 짧아야 돈을 많이 버는 거니까 목표 회수기간보다 짧으면 투자한다라고 배웠고 마지막으로 하나 배우는 것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이건 투자자가 생각하는 투자 가치예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보다 클 때 투자한다. 시장에선 10억으로 거래가 되는데 A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보기에 야 20억 정도의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네라고 판단해야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커야 투자 가치가 커야 투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가치가 크면 투자한다. 그래서 하나의 시점에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고 주관적일 수도 있더라. 자, 근데 가치는 다르다. 자, 가격은 다르다. 자, 가격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시장에서 만들어지죠. 시장에서 뭐에 의해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일어나야 가격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이 실제 지불된, 거래된 금액을 가격이라 하고 거래되니까 이미 사건이 일어나야 되고 과거값이고 실제 일어난 사건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우리가 가격은 10억 정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10억 956만 원의 가격이 거래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확히 구체적으로 딱 등장할 거고 하나의 시점에 하나만 존재한다. 그래서 가치와 가격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차이가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치의 정의. 장래 편익을 현재 값으로 환원한 값이니까 얘는 시점으로 봤을 때, 시간적 가치로 봤을 때는 현재 값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본은 가치죠. 가치가 근본이고 가치가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가치는 쓸모있는 경제적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이고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가 높으면 거래되는 가격도 높게 결정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나온 문제 답은 이거예요. 가격과 가치는 짧은 시간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현금화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시장 가치가 10억이지만 급하게 거래하다 보니까 이 거래되는 금액, 가격이 9억일 수도 있어요. 차이가 날 수 있더라. 충분한 시간 동안에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나면 가치와 가격 뭐한다? 일치되는 경향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걸 그냥 외우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이해만 하면 장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이라면 가치와 가격 뭐한다? 일치한다. 짧은 시간에는 현금화가 어려워서 가치와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자, 핵심에 이제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물가는 하락한다라는 건 우리 인플레 생각하면서 자, 인플레이션에서는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함과 동시에 물가가 상승하죠. 화폐 가치와 물가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부동산의 가치가 높으면 부동산의 가격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문제에서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이 화폐 가치가 나오면 이건 인플레이션에서 등장했던 얘기니까 속임수라고 생각해야 돼요. 화폐 가치와 물가, 부동산의 가격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라고 해야 돼요. 얘가 상승하면 물가, 부동산의 가격 뭐한다? 하락한다. 무조건 가치가 커질 때 가격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부동산의 가치가 커질 때 부동산의 가격이 커지는 건데 화폐 가치 나오면 속임수니까 인플레이션 생각하면서 반대로 움직여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생각해야 돼요.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언제든지 나오는 거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학계론에서 누가 손해보는 입장에 놓인다? 임대인과 은행, 대출자죠. 그래서 돈 받는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은행은 금리를 올리려고 하겠다. 변동금리라면 금리를 올리는 거죠. 위험을 차입자에게 떠넘기려고 할 거다. 자, 가치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우리 감정평가라는 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서 그 결과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건데 어떤 가치를 평가할 거냐라고 기준을 잡아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자, 기준가치는 무슨 가치? 시장가치. 자, 시장 가치는 뭐냐, 그러고 했을 때, 일반적인,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에 공개된 후, 전문가가 아니라 잘 알고 있는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으로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이에요. 거래된 금액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을 얘기한다.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금액, 일반적인 시장에서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시장가치를 외울 때는 무슨 시장가치? 통상적인 시장가치라고 외워야 돼요. 근데 원칙은 시장가치지만 항상 원칙대로 하는 건 아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이때 그럴만한 이유를 세 가지로 규정했어요.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필요가 나오면 원칙이 아니라 원칙과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가치, 외의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건 뭐예요? 원칙과 다르게 했으니까 이 시장가치 외의, 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 적법성을 검토했더니 적법성이 결여되면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또 하나 원칙이 이런 게 있었죠. 현황평가가 있었어요.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평가하는 게 현황평가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현황평가가 아니라 실제와 다르게 뭐 할 수 있다?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조건부 평가했죠. 그럼 이때 조건의 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 적법성이 결여되면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꼭 기억해놔야 되고 자 시장가치 자 이런 게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반드시 외워놔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를 외워서 원칙과 다르게 할 수 있다. 시장가치는 통상적인 시장에서라고 나와야 돼요. 자 그다음에 자 가치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 암기가 돼 있어야죠. 형이 뭐가 있다? 일지계 형이 일지계인데 일지매 형이에요. 일지매 형이 일지계 발이 뭐하다? 이상효유 그래서 얘들이 유기적으로 상호 결합해서 하나만 있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없으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학자마다 이전성을 빼고 세 개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네 개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학자마다 의견이 다를 뿐이에요. 세 개만 나왔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상효유 나올 수도 있고 이상효유 나올 수도 있고 얘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결합해서 가치를 만들어서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 그래서 얘가 기초고 얘와 얘는 단기에는 뭐 할 수 있고 괴리될 수 있고 오차가 생길 수 있지만 장기에 일치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장기에는 일치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해야죠. 형 일지계 형이라고 나올 때 일지계고 발 이상효유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서 가치를 만들고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 자 그러면 가치를 발생하는 건 이상효유죠. 그럼 발생에 영향 미치는 건 뭐예요? 형이죠. 형 일지계가 발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형이 발에게 영향을 미쳐서 발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서 가격을 만들고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해야죠. 이때 시험 문제 나온 건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여기서 얘죠. 형성 요인은 가격을 다르게 형성하는 요인인데 어떤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거냐라고 봤을 때 경제적 가치예요. 여기에 시장 가치라고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 가치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 요인은 나라마다 다르게 만드는 거, 지역 요인은 지역마다 다르게 만드는 요인, 개별 요인은 부동산마다 다르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그럼 일반 요인 같을 수 있어요? 잘 들어봐요. 나라마다 다르게 만드는 요인을 일반 요인이래요. 그럼 나라가 같으면 일반 요인이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같으면 일반 요인이 같은 거예요. 나라마다 일반 요인이 다른 거니까. 지역 요인은 지역마다 다르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그럼 같을 수 있어요? 같은 지역적 영향을 받는 지역이 있어? 있어요. 지역이 같으면 지역 요인 똑같아요. 얘도 같을 수 있어요. 개별 요인은 같을 수 있어요? 부동산마다 개별적으로 개별성이 있어서 부동산마다 모두 같은 건 없죠. 그래서 개별 요인은 같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절대로 공유가 안 되는 건 개별 요인뿐이에요. 일반 요인은 나라가 같으면 같은 거고 지역 요인은 지역이 같으면 같은 거예요. 근데 개별 요인은 개별성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만 대상으로 해서 공부를 할 거니까 일반 요인은 따로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인데 지역 요인은 같을 수가 있지만 개별 요인은 같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런 요인들은 시장 가치만 영향을 미칠 거냐, 여기만 영향 미치냐가 아니라 투자 가치, 사용 가치, 과세 가치, 담보 가치, 교환 가치, 모든 가치에 영향을 미치니까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야지 시장 가치만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틀려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형성 요인은 어떤 가치에,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찌개라고 외워놔야 돼요. 형 일찌개인데 경제적 가치,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이 내용을 읽을 때 이 키워드를 빼고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험 문제는 다시 여기서 소개낼 거니까 형 나오면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찌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이상효유는 이건 이제 단어 뜻만 알면 되니까 이전성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 이걸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어야 가치가 커지는 거고, 희소성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걸 얘기한다. 이때 얘기할 때 인간의 욕구는 수요를 얘기해요. 수요는 사고자 하는 마음이니까 수요에 비해 충족수단을 뭐라고 한다? 공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를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한다. 이 수요를 인간의 욕구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고자 하는 마음이니까 수요가. 자, 효용성은 만족을 주는 능력을 얘기하는데, 자, 효용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마다 만족을 주는 가장 중요한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 외워놨죠. 주거지는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 각각 용도에 따라서 가장 만족을 주는 성질이 다르다. 유효수요는 사려는 마음인데 욕구죠. 근데 유효라는 말이 들어간다라면 구매력을 갖추고서 구매 의사, 살려고 하는 마음과 능력을 갖추고서 살려는 사람이 있어야 가치가 커진다. 단어 뜻만 알면 되겠네요. 이전성은 소유권 이전 가능성, 상대적 희소성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거, 효용성은 만족을 주는 정도가 커야 가치가 커질 수 있고, 유효수요는 돈 주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려는 마음이 있어야 가치가 커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들은 가치를 크게 발생시키는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를 크게 발생시키는 요인, 이상효유. 자, 암기됐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담기해야 돼요. 자, 절대로 형성 요인은 개별 요인을 같을 수가 없다. 뭐에 영향을 미치는 형성 요인?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라고 외워놔야 돼요. 자, 문제 풀어보죠. 자, 기준 시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감정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기준 시점이에요. 기준 시점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해보면, 자, 기준 시점이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기준되는 날짜죠. 어떻게 정한다? 가격 조환 날로 정한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뒤에 붙어져 있으면 미리 가격 그 기준 시점을 정했을 때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가능한 경우에만. 자, 감정평가를 결정하는 기준되는 날짜 어떻게 정하냐면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실지 조사를 완료한 날이 아니라 무슨 조사?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 가격 조한 날 이렇게 나와야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 자, 감정평가에 있어서 기준시점이 중요한 것은 원칙 중에 적합의 원칙이 아니라 가치는 항상 일정해요, 끊임없이 변해요? 변하죠. 끊임없이 변하니까 내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거다를 무조건 명시해놔야 돼요. 끊임없이 변하니까, 변하지 않으면 기준점이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기준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무슨 원칙이냐면 변동의 원칙이에요. 이따가 한번 잠깐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변동의 원칙 때문에 기준점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자, 제주도의 원가는 무조건 감정평가에서는 원가 나오면 제주도의 원가죠. 그러면 원가는 건물을 얘기할 때는 총 공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시점으로 제주도를 한 거다? 기준 시점으로 제주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준공 당시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 시점에서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조달은 기준 시점에서의 원가를 얘기한다. 기준 시점이 나와야 돼요. 자, 시점 수정은 시점을 바꾸는 거죠. 어떤 시점들이든지 간에 무조건 뭘로 바꿔야 돼요? 기준 시점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거래 시점이나 준공 시점의 물가를 현재 시점의 물가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시점으로? 기준 시점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시점 수정이라 한다. 나머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사의 비료법에서 거래 시점을 이 기준 시점으로 바꿔야 되고, 원가법에서 준공 시점의 원가를 기준 시점의 원가로 바꾸는 걸 시점 수정이라 하는 거죠. 감정평가에서는 언제나 기준되는 날짜는 기준 시점이라고 한다. 가격 조사 완료한 날,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무조건 감정평가에서는 기준 시점이 중요한 시점이 된다. 자, 9번 보죠. 가치와 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가치는 주어진 시점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존재할 수 있고, 주관적 추상적인 건 가치예요, 가격이에요? 가치죠. 가격은 시장에서 실제 일어났으니까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 가장 주관적인 가치가 사용 가치예요. 특정 용도의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부여되는 가치, 사용 가치. 자, 그리고 여기에 가치가 나왔다라고 한다라면 가치는 무슨 값? 현재 값. 장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니까. 자, 가장 중요한 건 3번이죠. 가치와 가격은 짧은 시간에는 뭐하고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얘가 중요하죠. 장기에는 결국 뭐한다? 일치하는 경향이 있겠다. 그래서 장기에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는 경향이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가치는 가격의 기초이다. 맞아요. 맞죠? 가치가 기초이죠. 가치는 가격의 기초라고 나왔고,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커지면 부동산 가격이 커지는 건데, 여기에서 보니까 화폐 가치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뭐다? 속임수예요. 인플레이션 생각하면서. 화폐 가치와 물가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화폐 가치가 오르면 물건의 가격 뭐한다? 하락한다 라고 나와야 돼요. 화폐 가치 나오면 속임수다. 자, 5번에 보니까 가치는 장래 금전 비금전인 편익을, 편익은 금전 비금전 모두 포함하는 거죠. 편익을 언제 가치로?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얘가 맞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가치의 가장 중요한 정의죠. 자, 그럼 보죠.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했대요. 이 가치로부터 비롯된 감정평가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 장래 뭐를 뭐해서? 장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거죠. 그래서 예로부터 비롯된 것은 뭐냐면 수익환원법이죠. 이 수익환원법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 수익은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뭐하여?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뭘 구한다? 가격을 구한다. 이 가격은 현재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을 구한다. 그래서 수익환원법에서 가액, 가격은 뭐를? 장래 순수익을 뭘로? 환원율로 나누어서 구한다. 이때 정의가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라고 나왔어요. 그럼 환원율을 뭘로 쓸 수 있다? 할인율로 쓸 수 있다라고 했었고, 우리가 그동안에 투자론에서
수년가법과 수익성지수법에서 할인율로 뭘 썼다? 요구수익률을 썼다. 그래서 요구수익률로 이해해도 괜찮다라고 했어요. 이때 요구수익률은 두 개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와 뭐?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인데 이때 무위험률을 대표하는 게 뭐다? 예금금리죠. 예금금리, 시장금리. 이렇게 연결져야 돼요. 자, 이건 위험할증률이니까 위험이 커지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해석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요구수익률 뭐 한다? 커지고 할인율도 커지고 환원율도 커지고. 그럼 환원율과 가격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니까 부동산의 가치는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 수익환원법을 쓴다라면 가격은 어떻게 평가된다? 낮게 평가된다라는 원리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동산이 위험하게 느껴지거나 위험한 부동산일수록 위험이 커지면 위험할증률이 커지죠. 그럼 요구수익률 커진다. 할인율 커지고 환원율 커지면 부동산의 가치는 낮아진다. 낮게 평가되는 거예요. 당연히 부동산의 가치가 평가될 때 위험이 크면 사람들이 투자를 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안 사면 가치가 떨어지겠죠. 감정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위험이 크게 느껴질수록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때 얘와 얘는 반비례니까 얘가 환원율이 높아지면 가격은 낮게 평가되는 걸 수익환원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쭉 이해해야 되고. 자, 그러니까 가장 이론적인 감정평가 방법이라고 얘기하면 수익환원법이다. 가치의 정의로부터 비롯된 감정평가 방법, 수익환원법,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10번 보죠. 가격가치 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가치는 장래 편익을 예상한 미래값이 아니라 뭐라고?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예측의 원칙과는 관련이 있을까요? 장래 편익이죠. 뭘 땡겨와야 되냐면 장래 수익을 땡겨와야 돼. 그럼 장래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뭐 해야 돼? 예측을 해야 돼요. 장래는 무조건 예측해야죠. 그래서 우리 가치의 정의로부터 비롯된 걸 수익환원법. 무슨 원칙과 관련됐냐면 예측의 원칙과 관련됐다. 이건 맞아요. 그래서 장래 수익을 예측해서 땡겨와야 될 거니까 예측의 원칙과 관련돼 있다. 그러면 가치를 잘 평가하려면 예측을 잘해야 돼요. 미래 예측을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해서 땡겨와야 될 거니까 예측의 원칙과 관련돼 있고. 자, 사용가치는 특정한 용도로 사용될 때, 특정 용도로 사용될 때 부여되는 가치니까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가장 주관적인 가치가 사용가치예요. 주관적 가치라고 나와야 돼요. 아까 유약집 얘기했던 게 사용가치예요.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야, 지금 쓸모가 없어. 그럼 시장에 내다 팔면 100원도 못 받아요. 근데 내가 시험장까지 쓸모가 있어. 특정 용도로 사용하면 100만 원의 가치가 부여될 수도 있으니까. 사용가치, 주관적 가치. 자,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뭐를 기준으로 한다?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건 뭐 무조건 3번 땡큐라고 해야죠. 시장가치 기준. 어떤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에 공개된 후 정통한 당사자가 신중하고 자발적으로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 이렇게 나와야죠. 자, 4번에 보니까 자, 시장가치와 투자가치 중에 투자를 채택하려면 누가 커야 돼요? 투자가치가 커야 돼요. 투자해야 되니까 투자가치가 커야 돼요. 그럼 얘가 얘보다 어떨 때? 낮을 경우, 작을 경우 투자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공익가치는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으니까 크게 의미를 갖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 보면, 자, 보니까 시장에서 매도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시장가치,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났을 때 가능성을 얘기하는 금액을 시장가치라고 했어요. 가장 유사한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무슨 가치냐면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거래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건과 화폐가 교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걸 가장 비슷한 가치를 뭐라고 하냐면 교환가치라는 말을 쓴다. 시장에서는 화폐와 물건의 교환이 일어나니까 시장가치와 교환가치가 가장 유사하다. 답으로는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예상 문제지니까 좀 어렵게 나왔는데, 여기에 교환가치는 시장가치와 가장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지문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교환은 시장에서 일어나니까. 11번 보죠. 잘 듣고 마지막이라고 정리하면서 지문들을 다시 한번 잘 체크해야 돼요. 우리 점수를 좀 더 올리는 건 감정평가니까. 자, 옳은 거.
자, 발이 형에게 영향을 미치며,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누가 누구에게? 형이 발에게 영향을 미쳐야 돼요. 네, 틀렸다. 가치는 가치 발생들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 상호 결합에 의해서 형성되는 건 맞아요. 즉, 발생 요인에 의해서 가치가 만들어지는 건 맞는데, 처음에 시작되는 건 형이 발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두 번째. 자, 형성 요인은 일찍이 얘기하는 거죠. 형 일찍에. 이건 속여내지 않는데, 무슨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얘가 중요하죠.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형성 요인은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찍에. 이런 걸 꼭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이 지문 중에서 얘를 먼저 가장 봐야 되는 게 우리가 공부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키워드를 찾을 줄 알아야 되니까. 자, 발생 요인은, 가치 발생 요인은 이상효윤대 학자마다 이를 빼고 상효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상효유를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 우리 시험 문제는 얘가 나왔어요. 하나만 있어도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해요. 가치나 가격이 만들어지는 거지 하나만 있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자, 상대적 희소성은 공급이 부족한 걸 얘기하는 거죠. 공급이 부족하다. 인간의 욕망은 뭘 얘기하냐면 사고자 하는 욕구, 수요 비해서 충족수단을 뭐라고 한다?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양적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맞는 지문이네요. 4번이 맞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야 가치가 커진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유효수요는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인데, 유효란 말이 들었으니까 구매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나와야죠. 구매력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중요한 건 형은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찍에,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형이 발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나만 있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 유기적으로 상호 결합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유효라는 개념은 구매력을 갖춰야 되는 거고. 자, 가격 원칙 보죠. 우리 시험 문제 7, 8번쯤 나왔는데 얘의 답은 다 이 두 개만 알면 다 답을 풀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문제 내는 건 13가지 가격 원칙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이다. 근데 우리가 다 암기했었죠? 한번 보죠. 적합의 원칙 먼저. 자, 적합의 원칙은 이렇게 외웠어요. 외부 지역에 부인이 뭐한다? 경합한다. 이렇게 외운 거예요.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이렇게. 그래서 외부 환경과 잘 어울려야 올바른 가치 형성된다? 적합의 원칙. 언제 많이 사용되냐면 지역 분석에서 적합의 원칙을 사용할 거고, 부동성과 인접성에 의해서 외부 환경의 영향이 결정되는 거고, 외부 환경에 의해서 얘가 적합하지 않아서 가치가 떨어지는 걸 뭐라고 한다? 경제적 감가.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이 건물의 내용연수를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물경기가 있었어요. 물리적 눈에 보이는 마모파손, 경제적이면 외부 환경에 결정되는 경제적 가치의 수익을 창출하는 기간. 그 다음에 기가 기능적이죠. 기능적은 내부 구성 요소의 설계, 설비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기능적 유효기간을 기능적 내용 연수 이렇게 딱 정리했었고, 근데 하나가 더 있었어요. 법에서 정하는 내용 연수. 무슨 법? 무슨 법? 세법에서 뭘 정할 때? 감가상각을 정할 때 쓰는 나이를 법정 내용 연수, 행정적 내용 연수. 그러니까 감가상각은 세금을 정할 때 쓰는 거고, 감가수정은 감정평가할 때 쓰는 거라 그랬어요. 그때 법정 내용서나 배웠고, 어쨌거나 이때 경제적이란 말이 나오면 외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균형은 내부 개에게, 내부에 있는 개 두 마리가 기형적으로 잘생겼다. 기형이었어요. 내부 개에게 기형 이렇게 암기했죠. 무조건 외워놔야 돼요. 무조건 시험 문제 이거 아니면 이건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이에요. 한 문제든 두 문제든 무조건 나올 거니까 반드시 외워놔야 되고, 이것도 암기가 안 돼 있는데 뭐 다른 거 공부하는 거 절대 맞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암기해놔야 돼요. 자, 내용을 보니까 적합의 원칙은 외부 환경과 적합할 때 최고 가치를 형성하며 위배되면 경제적 감가가 나타난다. 경제적 감가와 이렇게 연결된 거죠. 이때 예를 들면 저가주택 지역에 고급주택을 건축하면 이 저가는 낡은 집을 얘기하는 거죠. 주변이 낙후된 지역이에요. 저가 지역이에요. 저가, 즉
낡은 주택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지역에 고급 주택을 지었대, 새 집을 지었대요. 그러면 가치가 높아야 낮아요? 낮겠죠. 이유가 외부 환경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적합의 원칙에 위배되어서 경제적 감가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근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면 가치가 낮아지겠죠. 이것도 적합의 원칙에 위배돼서 경제적 감가가 나타난 거죠. 자,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내부 구성 요소고, 이걸 우리가 얘기할 때 설계, 설비, 구조, 형식, 디자인 등을 얘기한다. 이 결합 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이러지 않으면 감가가 일어나는데, 이때 감가를 기능적 감가라고 한다. 그래서 내부, 개개, 기형, 이렇게 암기했던 거고. 자, 대상 아파트가 설비가 나왔어요. 설비, 냉, 난방비. 이건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비에 의한 기능. 얘가 많이 들어서 선호도가 떨어졌다. 또는 화장실의 한계가 적다. 이건 설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걸, 이걸 기능적 감가, 무슨 원칙에 위배됐다? 균형의 원칙에 위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형, 이렇게 암기해야 되고. 이 두 개만 알면 문제는 다 풀렸고. 자, 근데 혹시나 좀 몇 개가 또 다른 지문이 답이 될 걸 대비하여 기본적인 거 네 개만 좀 배워본다라면, 네 개. 어렵진 않아요. 자, 변동의 원칙은 가치는 끊임없이 변한다죠. 일정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한다. 그럼 감정평가할 때는 어떤 시점에서 가치를 평가했느냐에 따라 가치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무조건 어떤 시점에서 감정평가한 거다라고 하는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형성률이 변하게 되므로 가치도 끊임없이 변동한다. 뭐가 중요하다? 감정평가에서는 기준 시점이 중요하다. 기준 시점을 중요하게 여겨지는 원칙은 변동의 원칙,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두 번째 보죠. 자, 과거의 수익보다 장래 수익과 이용의 예측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치를 정할 때는 이 가치의 정의가 장래 편익을, 수익을 땡겨온 거니까 장래 수익을 예측을 잘해야 돼요. 미래는 우리가 무조건 예측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치의 정의도 중요하고, 예로부터 비롯된 거 수익환원법과 관련된 것이 예측의 원칙이다. 이때 장래 수익을 토지에서 보장해주는 성질이 뭐였어요? 부부연계 중에 영속성이죠. 토지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장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이득 처분할 때 가치 차이만큼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때 내가 살 때는 5억인데 팔 때 8억으로 부여되는 이유가 뭐예요? 팔 때 8억인 건 장래도 없어지지 않고 장래도 수익이 벌게 우리가 보장할 수 있으니까 장래 수익을 땡겨와서 8억의 가치가 부여된 거예요. 그래서 5억과 8억의 가치 차이만큼을 우리가 처분했을 때 얻느니 이걸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던 거예요. 영속성과 관련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개 중에서 서로 관련성이 적은 하나를 골라라 라는 문제로 기본적으로 낼 수 있어요. 자, 가치 수익환원법 예측, 영속성 모두 다 뭐와 연결됐냐면 장래 수익과 연결되어 있어요. 장래 수익, 장래 수익을 바탕으로 하는 것들이 이것들이고. 자, 기호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는 생산비합이 아니라 기여도에 의해 결정된다. 기여도에 의해 결정된다. 기여의 원칙인 거예요. 생산비가 아니라 기여의 원칙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이 큰 부동산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작은 거 하나밖에 없어서 가치가 낮아요.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죠. 기능적 감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큰 걸 하나 설치하려고 했더니 생산비가 1억이 들어가요. 엘리베이터를 만드는데 1억이래요. 그 전에 얘가 없었을 때 얘가 6억이었대요. 그러면 얘를 만들면 생산비가 1억이니까 추가하면 얘가 7억이 된다가 아니라예요. 단순히 생산비 합이 아니라 이 엘리베이터가 이 부동산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보니까 다시 감정평가를 하니까 얘가 이거 있으면 9억의 가치가 인정받았던 거예요. 그럼 이 얘가 기여했던 정도는 얼마? 3억을 기여한 거예요. 만드는 데는 얼마? 1억으로 들었고. 그럼 얘는 추가로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겠죠. 뭐가 커야 되는 거예요? 생산비보다 기여도가 크다라면 추가로 투자한다, 안 한다? 한다. 추가 투자의 판단 근거가 기여의 원칙인 거예요. 생산비 합이 아니라
기여도에 의해 결정된다. 기여가 중요하다. 이게 기여의 원칙. 자, 대체 원칙은 우리가 경제론에서 엄청 많이 배웠죠. 대체. 대체제는 비슷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대답이 쏙 잘 안 나오는데. 비슷한 거죠. 다른 건 아무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배웠던 건 도와주는 건 보완제, 비슷한 건 대체제 이런 거였죠. 그럼 예를 들면 A와 B가 대체제, 대체 관계라고 했을 때 A의 가격이 높아지면 소비자는 대체제라면 얘가 비슷한 거니까 만족을 주는 효용이 비슷한 재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A가 비싸지면 누굴 사요? B를 사요. 그럼 얘 수요가 뭐 한다? 증가한다. 이거 대체제인 거죠. 그러면 B를 사면 이후에 B의 가격이 올라야 되려요? 오르겠죠. B를 많이 샀으니까. 어디까지 올라가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B가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랑 비슷해질 때까지? A와 비슷해질 때까지 가격이 올라가서 결국 비슷한 재화는 시장에서 가격이 비슷하게 형성되더라. 혼자 노는 거예요. 대체제는 서로 연관된 거예요.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럼 우리가 감정평가할 때는 하나를 독립적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시장에서의 대체제도 고려해야 돼요? 대체제를 무조건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이 부동산과 비슷한 부동산들의 가격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기본 전제 원리예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 서로 연관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소비자는 효용이 비슷하면 어떤 재화를 선택한다? 가격이 낮은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효용이 비슷하면 싼 걸 선택하면 얘도 결국 비싸지는데 비슷해질 때까지 비싸지더라. 가격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에서는 이 사례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례를 비교해야 돼? 대상과 다른 거, 비슷한 거, 비슷한 거, 대체제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대체 원칙 때문에. 그리고 감정평가를 3방식을 적용할 때뿐만 아니라 거래사례 비교법뿐만 아니라 모든 감정평가를 항상 대체제의 가격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해야 되는 게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3방식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게 대체 원칙. 이건 대체제가 나오겠죠. 다시 생각하면 말로 설명을 듣고 이런 정도 되겠네라고 했을 때 단어 뜻만 해석하면 돼요. 변동 원칙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기준 시점이 필요하다. 예측 원칙은 뭐를 예측하는 거예요? 장래 수익을 예측해야 돼요. 그럼 장래 수익이 등장한 거, 가치, 수익 환원법, 영속성 이렇게 떠올려야 되고, 기여 원칙은 생산비의 합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기여도에 의해 결정된다. 대체 원칙은 대체지는 가격이 뭐하다? 서로 연관되어 있다. 비슷하게 형성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네 개는 찍어도 맞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답은 무조건 거의 95% 이상 균형 아니면 적합일 거예요.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그러면 이제 가격 원칙의 문제가 나왔을 때 모든 지문을 한꺼번에 다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 뭘 봐야 돼요? 적합 아니면 균형을 찾아서 맞는지 따져봐야 돼요. 적합과 균형을 무조건 먼저 봐야 돼요. 적합의 원칙과 균형 원칙을 먼저 봤을 때 자, 보니까 천정 높이라고 나왔네요. 천정 높이. 이건 뭐예요? 설계 구조 얘기하는 거잖아요. 설계 구조. 저는 되게 냉난방비 얘기하면 이건 설비에 따른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건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부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역 분석을 했대요. 후보는 어렵게 보이려고 쓴 거고 지역 분석이 나온 거예요. 지역 분석을 통해서 이따가 배우겠지만 표준적 사용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지역 분석 나오면 뭐다? 외부 지역 부인 경합이니까 적합 원칙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답은 아니고 예상 문제라서 답을 다른 걸 넣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은 다 기출 문제는 적합 아니면 균형이 답이었으니까 한번 보죠. 자, 3번에 보니까 이런 건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수요 공급 원칙은 아니고 보니까 대체성 있는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이 이루어지고 효용이 유용이 효용성이에요. 동일하면 가격이 낮은 걸 선택해서 우리가 비교할 때 거래 사례는 대체제를 비교해서 시장에 이어서 이만큼 팔렸으니까 너도 얼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슨 원칙? 대체 원칙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부동산의 가치는 생산비합과 구성요소 기여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중요한 건 기여도에 의해 결정되는 건 맞는데
생산비합이 아니다라고 해야 돼요. 단순히 생산비합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기여 원칙은 얘가 생산비합이 아니라 기여도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나와야지 얘와 얘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자 균형 원칙이 있었네요. 자 균형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 뭐예요? 내부 구성 요소는 설계 설비 등이죠. 설계 설비 등의 결합 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최고도로 발휘된다는 점에서 최유효 이용 원칙과 관련성이 깊다. 얘들이 아주 잘 결합되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5번이 맞네요. 균형의 원칙. 자, 13번 보죠. 옳지 않은 거. 자, 일단은 적합과 균형을 찾아봤을 때 여기 적합이 있으니까 적합 먼저 본다라면 자,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구성 요소는 뭐예요? 내부 구성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성 요소는 부동산의 내부를 구성하는 요소에 결합이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거. 이건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이죠. 그래서 틀린 건 4번이 틀린 거고 보니까 기여의 원칙은 자 기여하는 정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생산비의 합이 아니라 기여도에 의해 결정된다. 최유효 이용 원칙은 최고 최선의 이용을 얘기하는 거죠. 최고 최선의 이용을 얘기하는 거고 변동의 원칙은 끊임없이 가격도 뭐한다? 변한다. 그래서 기여의 원칙에서는 추가로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할 때 쓰는 거고 변동의 원칙은 기준 시점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5번의 예측의 원칙은 자 변동 추이 및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잘 판단해서 미래 예측을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와 관련된 것은 가치로부터 비롯된 수익환원법, 그 다음에 토지의 특성, 영속성과 관련이 있더라 이렇게 정리해놔야 되고 틀린 건 4번이고 14번 보죠. 자 밀접하겠는가라고 나왔는데 제가 기억해 보니까 자, 합리적 매수자 유사부동산에 유사부동산이라고 나왔어요. 비슷한 부동산을 뭐라고 한다? 대체제, 대체관계라고 하죠. 자, 시장가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상 부동산에 지불하지 않는 원칙으로 A의 가격은 유사한 용도의 B의 가격과 유사하게 결정된다. 무슨 원칙? 대체 원칙. 이걸 먼저 찾아야죠. 대체 원칙이고 그러면 니은을 보니까 도심지역 공업용지가 똑같은 효용을 가지고 있는 외곽지역의 공업용지보다 더 높대요. 여기서 우리가 동일한 효용 나오면 대체 원칙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동일한 효용이라고 무조건 대체 원칙이 아니라 동일한 효용이 비슷하다라고 나오면 대체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도심지역의 공업용지는 동일한 효용이지만 외곽지역보다 어떻다? 비싸다라고 나왔어요. 비슷하다 나오면 대체 원칙 같은데 이건 대체 원칙이 아닌 거예요. 근데 면을 보니까 여기에 균형의 원칙 아니면 기회비용의 원칙이라고 나왔네요. 균형의 원칙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뭐 나와야 돼요? 내부 구성 요소가 나와야죠. 내부 구성 요소란 말이 없으니까 설계 설비가 없으니 얘는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답은 5번이겠지라고 찍고 넘어가라는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가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아니다를 알면 답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꼭 기회비용의 원칙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다. 우리가 기회비용을 뭐라고 하냐면 포기대가라고 얘기해요. 포기대가. 요구 수익률은 기회비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요구 수익률은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최소로 만족돼야 되는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 은행에 넣었더니 은행 예금금리가 3%예요. 전혀 위험함이 없잖아요. 그럼 은행에 넣는 걸 포기하고 부동산에 투자할 때 최소 얼마는 받아야 된다? 3% 이상은 받아야 된다. 포기한 대가만큼은 최소 받아야지 부동산 투자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요구수익률은 기회비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도심이 있고 여기가 도심이고 얘가 외곽이 있을 때 여기에 용지가 있대요. 근데 얘들은 자 공장으로 쓰기에는 효용이 거의 동일하대. 공장으로 쓰기에는 만족도가 거의 동일하대요. 자 그럴 때 여기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얘가 비싸요? 얘가 비싸요? A가 비싸죠? 지금 공장으로 이용할 때는 공업용으로 이용할 때는 효용이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A가 비싸죠? 왜 A가 비싸? 도심이니까죠? 왜 도심이니까 비싸?
아, 그래요. 이제 그런 걸 좀 학문적으로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심이 비싸다는 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부동산의 가치가 높다는 건 왜 높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가치가 높은 거예요. 이게 수익환원법이잖아요. 장래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야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럼 도심 토지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용도는 어떤 용도? 주상공 중에 뭐예요? 도심에 주로 뭐가 있어요? 상업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상업용을 이용하면 얘가 임대료로 한번 생각해보죠. 얘가 100만 원이고 여기 외곽에서 공장했을 땐 얘가 50만 원인데 내가 상업용을 포기하고 여기다가 공장을 넣는다고 해서 50만 원 똑같은 용도라고 똑같은 효용이라고 해서 50만 원 받을 이유가 없다. 상업용에도 100만 원 받는데 100만 원 받을 상업용을 포기하고 공장을 여기다가 설치한다 하더라도 얼마를 받는다? 100만 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포기 대가는 최소한 받으려고 한다. 이걸 기회비용의 원칙이라 그래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 문제는 출제자가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냈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뭐였냐면 이렇게 기억을 주고서 니은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답이 얘가 균형의 원칙이 아니다만 알면 풀 수 있었던 거니까 항상 중요한 건 내가 적합과 균형도 잘 모르는데 이런 기회비용 같은 거 공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적합 균형이 먼저 중요하고 이때 이 지문이 한번 답으로 나왔는데 이때 답은 얘를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균형의 원칙이 아니다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 내용은 이거예요. 얘가 공장료로 똑같다고 해서 여기 50만 원이랑 여기 50만 원 받을 이유가 없다. 도심에서는 상업용을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상업용을 포기하고 공업용 썼다고 해서 적게 받을 이유가 없다. 포기한 만큼의 상업용에 내가 토지의 지대는 받으려고 한다. 이걸 기회비용의 원칙, 포기대가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포기대가 하나 기억해놓고 그래서 지문에서 포기한 만큼을 최소한 받으려고 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기회비용 나와야 돼요. 포기대가 기회비용. 자, 16번 보죠. 자, 경제적 감가 나오면 뭐예요? 경합이니까 뭐 적합의 원칙 이렇게 나와야 되고 기능적 나오면 기형이니까 균형의 원칙 이렇게 나와야죠. 내부 개개 기형, 이건 외부 지역 부인 경합. 기준 시점이 필요한 건 가치는 끊임없이 변하니까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런 건 틀리면 안 되고 시험에 나왔던 질문이었고 자 17번도 보죠. 자 지역 분석 결과 답 나와야 돼요. 지역 분석이니까 외부 지역 부인 경합이니까 뭐 적합의 원칙, 적합의 원칙 나와야 되고 내용을 보니까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고급 주택을 건축했대요. 그러면 얘가 비싸요? 싸요? 가치가 떨어지겠죠? 싸게 가치가 평가될 거예요. 이건 외부 환경과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적합 원칙이고 니를 보니까 유산 아파트에 비해서 화장실이 하나 적고 구조 설계가 뭔가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50평 아파트인데 좁은 화장실 하나밖에 없으면 가치 떨어지는 건 기능적 감가 얘기하는 거죠.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갔다. 이건 기능을 얘기하는데 얘를 결정하는 건 설비 시설이죠. 냉난방 설비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서 가치가 떨어졌다. 이건 균형의 원칙, 기능적 감가, 기형 관련돼야죠. 얘가 나오는 건 경합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기형이 나와야죠. 기형,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 나와야죠. 그래서 균형의 원칙. 쉬었다가 지역 분석 보죠. 그래서 오늘 시험들은 잘 봤어요?